네, 몇주 전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바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었지만은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세워주시는 이런 모습을 바로 몇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웃음의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에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네 명만 끌려온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롭고 총명하고 가문 좋은 많은 소년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을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소위 하급 관리 정도로 이렇게 쓰려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경은 이네 사람에게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리더격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방의 각도의 도지사격 또는 지방의 어떤 관리격으로 이제 높이 쓰임을 받았지만 다니엘은 이120방백 전체 다스리는 120방백 가운데 딱세 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이세 명의 총리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에 있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얼마나 높은 직입니까? 그런 높은 지위에까지 올랐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그냥 지방 관리로 조금 심부름이나 하는 이런 업종을 택할 줄 알았는데, 이런 업무를 할줄 알았는데, 그가 자신들을 오히려 바벨론, 자기 거민들을 다스리는 높은 직위까지 오르니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니엘에게 있는 지혜와 명철과 민첩함이 다른 박수와 술객들, 마술사나 왕이 가까이 두고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구하는 많은 그런 조언을 구하는 그 집단들보다도 지혜가 무려 10배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10배. 한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이 왕을 자문하는 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10배나 높았다. 한 사람이. 그러니 왕이 어떻게 이 사람을 안쓸 수가 있느냐, 그죠? 그래서 한두 왕이 아니라 4대 왕이 바뀔 때까지도, 정권이 4번 바뀔 때까지도 다니엘을 내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늘 높은 자리에 있었고, 이 다리어 왕은 급기야 이세 명의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수석 총리로 삼고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 나머지 두 명의 총리와 법관들과 고위직 관리들이 이제 이러면 안 된다, 큰일 났다 하면서 마음을 합치고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하고 함정을 파놓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얼마나 불리한 상황입니까? 여기는 유다도 아니고 바벨론입니다. 자기는 포로예요. 아무리 왕에 높였어도 여기에 지지 세력이나 조직이나 기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높은 직위에 올랐을 뿐이지 아무런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싸우나 마나 진 싸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승리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이 불신의 세상입니다. 불신의 시대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해도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어떤 공직자 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아니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도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더 유익을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불리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늘 불신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를테면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선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한두 명이 어떤 매스컴에 오르면 기독교 믿는 사람이라고, 기독교 믿는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다고 아주 뭐 달려들어가지고 이걸 부각시키고, 자신들은 똑같은 죄를 얼마든지 져도, 아니 쉽게 말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죄를 져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막 공격하고 마음을 하나로 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불신의 세상은 믿는 자들을 늘 공격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뭔 죄를 졌냐고, 기독교인이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왜 몰라주냐고, 일일이 대적하며 대응하며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를,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풀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정직한 삶을 통해서 이 문제의 승리를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니엘처럼 살아간다면 이 불신 세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불리한 조건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을까? 첫째로 다니엘은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 충성이란 게 무엇입니까? 충성. 뭐 한 정권의 공직자였으니까, 고위 공직자였으니까 왕에게 충성한다? 뭐 그것도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에게 충성하다 보면 잘못된 일에도 충성이 될 수가 있고 같은 죄를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전에도 벌써 세 왕이나 걸쳐온 상황이었는데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법관들과 총리, 여러 고위 공직자들이 표적 수사를 한 거예요. 표적 수사.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절대로 대통령 후보 안 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 후보 나가는 날 저의 모든 전과가 나올 거니까, 예, 뭐 별건 아니겠지만 교통 딱지 몇 개 뜬 것까지도 다 나올 거예요. 카드 사용 뭐 어디서 뭐 하고.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후보 안 나오는데, 하여튼 여러분, 삶의 자신이 우리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은 늘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죄 아닌 게 없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을 다 뒤집어 엎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충성은 뭐냐? 충성은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것이 충성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맡은 세상의 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업, 또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또 자식의 역할, 그런 모든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자의 역할, 이런 것들에 충성한다는 것은 그냥 열심히 일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맡겨준 시간에 그냥 나와서 그 자리 채운다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것이 충성이다. 그건 누가 평가하느냐? 본인의 평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평가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의 평가였어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이렇게 고위직까지 올라오는데 어떻게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애매의 고난을 준 적도 없고 그 권력을 가지고 정말 비리를 저지른 것도 없고 너무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권이 네 번 바뀌어도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흠이 없는, 허물이 없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불리한 상황이 생기고 애매히 고난당하고 함정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생길 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삶에 충성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 강사님들이 매일 하던 얘기예요. 혼자 믿는 아내가 또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정에 소홀히 하면서 또 남편도 잘 도와주지 않고 자식들도 잘 돌보지 않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이 덕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데 주님께도 충성해야 하지만 우리 맡겨주신 사명에도 충성해야 되고 사업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믿는 어떤 기업에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추천할 때 좀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하고 추천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주셔서 또 이렇게 직장에 직원으로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불편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도 성실한 사람을 제가 추천하고 싶어 하는 거죠.
믿음 좋고 기도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만 나가면 무기력해지고 실력도 없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추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지혜가 명철이 보통 술객과 박수와 자문기간보다 10배나 많았다고 했어요. 10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성실했고 흠이 없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표적수사를 당해서 뒤집어 엎어도 나올 곳이 없는 허물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다가도 정말 조금만 가라도 드러날 텐데 그 드러난 게 없고 그 증거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표적수사를 할 때에 누군가 고발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다니엘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다. 고발자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다니엘을 고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수하의 사람들, 다니엘의 일을 맡았던 사람들조차 다니엘이 흠이 없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야, 너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고 해, 거짓말했다고 해,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 왜 세네에게 뇌물 주고 왜 그분들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짓증인 세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거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또 가정이나 학교에나 어디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막 쉽게 부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대단한 일입니다. 집에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직분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자 자녀 세미나 할 때 목사님 자녀들의 아픔을 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아버지를 목사로 존경하느냐는 질문에 46%인가가 존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아버지인데, 훌륭한 아버지인데 집에서는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아버지 존경하지 않는다 그럴까요? 목사로서는 인정하지만 아버지로서는 내가 존경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허물이 없으니 그들이 이 신앙에서 허물을 찾자 하는데 이 신앙의 허물이 또 있습니까? 신앙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딱 찾아낸 게 뭡니까? 다니엘은 시간만 되면 하루 세 번씩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 이거밖에 특별한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 집, 일, 집,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라고 하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이라고 찾아낸 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다니엘, 세상은 진짜 재미없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도로 정말 성실하고 충성되게 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늘 맡은 바 일에 충성하시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인정하든지 칭찬하지 않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없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도와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감사.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는 생각이 몇 번이나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참 감사하다. 아니면 하루에 화가 나고 불평하고 짜증이 나는 생각, 막 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이런 말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감사 기도했다는 것이죠. 감사 기도. 여러분, 이 감사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이 기도하는 것을 흠을 잡고 그들이 하나의 함정을 팝니다. 그 함정이 뭡니까?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습니다. 다니엘이 하나 흠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관들과 또 총리와 여러 고위공직자들이 모여서 법을 하나 만든 거예요. 신속하게 왕이시여 우리가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왕의 백성들의 충성심을 우리가 좀 시험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속국의 모든 백성들이 왕에게만 한 달 동안만 충성심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보다도 왕을 더 섬기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왕이 기분이 좋거든요. 자기를 섬긴다는데 뭐 그러지 뭐 도장을 탁 찍었어요. 왕도 몰랐습니다. 이 도장이 자기가 가장 신임해서 이인자로 삼으려고 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계략인 것을 왕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고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왕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죽든지 살아나든지 이후에 왕은 이들에게 보복할 겁니다. 왕은 너무나 가슴을 치고 속상해했지만 자기 스스로 도장을 찢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입구에 가서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너무나 사랑해. 실제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다니엘이 살아나오니까 모함했던 도장 찍으라고 권면했던 그분들을 싹 사자굴에 던져서 사형시켜버린 사람이 다리오 왕인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생겨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만요. 예. 어떠한 상황이 생겨야 기도해요 저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야 아 이번에 금식도 해야겠다, 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평상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은 평소에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지 어느 날 어떤 상황 가운데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신앙의 증명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어떤 기간 동안에 굉장히 뜨거워요. 너무나 뜨거워요. 너무나 열심히 해요. 예배를 드리고 뭐 어떤 충성을 해도 막 별같이 빛나요. 그런데 라면 끓여먹는 양은 냄비 아시죠? 양은 냄비 팔팔 끓어서 너무너무 뜨거운데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균치를 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 평소의 신앙생활이 하던 대로의 신앙생활이 위기 가운데서 또는 어떤 큰 시험거리 가운데서도 헤쳐나가는 든든한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의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저는 그 증거가 뭐냐면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믿음이다. 그렇죠?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사자 밥이 될 수 있는 기도예요. 제가 만약에 다니엘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라면 저는 다니엘을 신방 갔을 거예요. 다니엘 집사님, 내가 듣자 하니 지금까지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제 선임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릴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 여기서 죽으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30일 동안만 우리 몰래 기도합시다. 속으로 기도합시다. 아, 일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꼭 기도실에 가서 그렇게 하루 세 번씩 기도해서 감시하고 있는데 뻔히 이 함정인데 우리 지혜를 가지고 좀 피해봅시다. 제가 그렇게 신방을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저한테 이러네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냐고.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믿냐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가 어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어떤 수모를 겪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하십니까? 저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목사가 시험 들게 해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 가지시는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감사가 나와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 꾸준한 신앙.
저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한 10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 원천교회 나오신 분들은 제가 형님 누님으로 다 섬기고 싶어요. 왜 시험이 없었겠어? 왜 삶에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늘 전에 하던 대로, 늘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저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손 들어보시면 큰일 나니까 손은 들지 말고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도 감사가 몇 번씩 나온다 하시는 분 마음으로 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오늘 맛있는 음식 감사하고, 오늘 좋은 사람 만나서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건강해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도 건강한 거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직장이 있고 일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할 때 누가 시끄럽다고 쫓아오는 사람 없어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도요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 많아요. 지금도 제가 아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철야 예배를 9시에 못 드리고 6시에 드려요. 9시 드리면 동네에서 쫓아와가지고 밤늦게 떠든다고. 그래서 못 드려요.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대와 또 연주자들 또 봉사하는 분들 또 안내 헌금 쓰고 또 주방에서 교사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를 잘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가 하루에도 두세 번씩 감사하다 나오시는 분들이 오늘 전부 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 한 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냥 괜히 짜증이나 괜히 불평이나 뭐든지 불평이나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면서 전이는 파마를 어디 있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괜히 그거 시험거리 잡고 아유 오늘 안내요원이 안내하는데 주보를 줬는데 공손하게 안 준 게 괜히 거슬려. 모든 게 다 짜증이나 불평이나 그런 분들은 혹시 한 분 정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감사가 깊이 뿌리 박히고 여러분의 샘의 근원이 감사가 되셔서 어떤 상황과 편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될 때 다니엘같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위대함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잘 나와 있죠.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저소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한번 우리는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놨다고 했어요. 포로 신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은 고위직이 됐어도 고향으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포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그 기도 시간에 고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고국의 백성들이 그립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서 가진 수모를 당했지 않습니까? 또 이 바벨론 민족이 쳐들러와서 자기 동족들을 죽이고 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루하루 너무 초긴장에 살았어요. 내일의 생명의 보장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보장이 없었어요. 그렇게 긴장된 삶을 쭉 살아왔는데 고향을 지금도 못 가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죠. 하루 세 번씩 그곳에 와서 고향을 생각하고 또 삶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제가 기도실에 가끔 이렇게 문을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어떤 성도님 혼자 탁 엎드려 있어요. 한 시간쯤 있다가 또 열어보는데 또 계세요. 기도 오래 하나 그랬더니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게 나다 하시는 분 없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이 코 고는 소리 들을 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좋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았기 때문에. 왜? 그분은 기도실에서 지금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기댈 데 없는 삶을 살다가 기도실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주님 생각하며 주님 품에 안긴 듯이 편안히 잠이 드는 거예요. 잠 못 주무신 분들 많죠. 긴장된 삶에 있어서 밤에 한 시간마다 깨시는 분들 있죠.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기도실에 오실 때 비계를 하나 들고 오세요. 비계를 들고 오셔서 또 음료수 하나 딱 뽑아가지고 옆에 놓고 딱 놓고 음악 딱 있어요. 기도실에 음악 틀어놓고 자 음악 감상하다가 잠을 자시면 한 시간도 자고 두 시간도 주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설교 시간에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주무시지 말고 기도실에서. 제가 꼭 하나 우리 교회에 꼭 설치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언젠가 할 거예요. 교회에 어떤 한 방을 만들어서 잔잔한 음악 나오게 틀어놓고 아주 그 비치에 쫙 깔아놓은 의자 있잖아요. 폭신폭신한 딱 다리 뻗는 의자 쫙 갖다 놔서 거기 딱 누워가지고 주스 뭐 모히또 그거 말고 하여튼 뭐 주스 같은 거 딱 마시면서 쉴 수 있는 방 음악 틀어놓고 조용히 대화도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쉬고 싶어서 간절히 원하는 게 휴가예요. 휴가 속초 가고 강원도 가고 저 외국 나가서 푹 쉬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강원도 속초 한번 갔다 오면 갔다 오다가 열받아서 더 피곤해요. 여러분 진짜 쉼이 아니에요. 쉼은 이 심령의 평안이 있어야 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방을 꼭 하나 만들고 싶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 사람들은 많이 애용하실 것 같아요. 그런 방을 만들어서 그냥 교인들이 힘들면 와서 쉬고 피곤하면 와서 쉬고 너무 외로우면 와서 쉬고 이 주님 품을 느꼈으면 참 좋겠다. 저는 다니엘이 이 기도실에 온 것은 억지로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아니라 다니엘을 지금까지 견디게 했던 힐링 방이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실의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위로에서 나왔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런 역사에서 나왔습니다. 외국에 유학 오래 갔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받는 위로가 대단하다 그래요. 유학생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말도 잘 안 되고 정말 도움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데 한인교회 갔는데 권사님들이 반갑다고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서 고향 사람 꼭 만나요. 한 명씩은. 그래서 또 막 김치도 담가주고 이럴 때 눈물이 핑도네요. 정말로 복음성가에 있잖아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래서 신앙이 들어가고 그래서 은혜가 들어가고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서 유학 가서 예수 안 믿고 오는 사람 정말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기도실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기도실로 간 게 아니라 기도실이 다니엘을 불렀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 온 거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은 이곳에 와서 뭐 몸부림치고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품 안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에서 위로 받으시고 안식 누리시고 평안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세상에 공격이 오고 불이익이 오고 함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든든한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우린 이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냥 안식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이 사건 조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전해드린 말씀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믿음 지키다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다니엘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저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똑같은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고 정말 광신적으로 보이고 한 방향밖에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을 왜 그렇게 살아가냐? 세상은 이렇게 유들이 있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조언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 그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조언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이거니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대적들을 사자굴에 다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신임하는 으뜸가는 또 총리가 되었으며 그 당대뿐이 아니라 그 다음 왕까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과 그 이후에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네 왕 동안 정권이 네 번 바뀔 때도 폐위되지 않고 왕의 자문욕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기댈 만한, 신뢰할 사람이 없어요.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뒤바뀌어도 여전히 건재한 사람, 여전히 쓸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지혜로, 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 배는 없는 지혜와 명철과 민첩함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단일 같은 인물들이 되어서 정말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는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니엘 같은 인물로 삼아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니엘 같은 인물로 삼아주옵소서. 우리 한음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맡은 바 일에 충성하는 성도님